20년 전에 수술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코를 골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젖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목젖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각도가 되고 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위치해 있죠. 근데 이게 코골이라는 게 잘 때만 생기잖아요. 잘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는 뼈가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얘가 이렇게 쭉 처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가벼운 코골이. 이런 코골인데 여기에 더 심각한 코골이가 되는 게 바로 혀가 내려와서 얘를 쭉 눌러버리면 이 바닿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뒷벽에 닿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수술해서 목젖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혀가 원래 있던 그 목젖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이 좀 생기는 것 같죠. 근데 이 혀가 보면 여기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뒤에 뭔가 허전하니까 점점 내려오면서 여기를 꾹, 즉 이 연구개 자리까지 혀가 침범을 하면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코골이 수술의 재발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목젖이 이렇게 다시 자라나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분도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할 목젖이 없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를 지금 이렇게 다 잘라내버렸죠. 그런데 여기를 왜 왔을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보이죠. 여기. 이분의 문제는 수술에서 효과 없는 것도 화가 나지만 더 짜증나는 거는 그렇다고 해요. 이게 음식을 삼킬 때 이게 쭉 늘어오면서 혀하고 착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딱 닫고 음식을 꼴깍 삼키는데 이게 짧으니까 이게 제대로 딱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물을 먹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죠. 자, 이분은 이만큼만 소심하게 땄습니다. 여기가 없어졌죠. 여기도 원래 이렇게 편도가 컸었는데 여기는 편도도 살짝만 제거했습니다. 아마 이 수술한 의사는 좀 소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효과는 없어서 저희 센터를 찾아왔죠. 지금 이 케이스는 목젖 있던 자리 수술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결국은 혀가 내려가서 목젖 이 연구개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혀 가드를 이용해서 혀와 연구개 사이에 이렇게 스크린을 칩니다. 더 이상 혀는 뒤로 갈 수 없음. 이 상태로 만들어주니까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혀가 이렇게 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봤는데 이빨 자국 이렇게 있고 이빨 자국이 막 여기까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막 울퉁불퉁. 이게 다 이빨 자국이거든요. 이 이빨 자국이 이렇게 심하게 있고 혀가 이렇게 두툼한 사람들. 혀가 크고 두껍고 긴 사람들은 수술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혀는 정말 난공불락이거든요. 이런다고 혀를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혀를 자른다고 하면 뒤쪽을 잘라야 되는데 뒤쪽을 자르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자, 수술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지금 이거 보이죠? 이거 편도입니다. 편도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 편도를 제거하는 게 우선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수술해도 큰 의미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젖이 너무 길게 늘어져서 목젖이 늘어지지 않도록 이런 기구를 통해서 목젖을 내려가지 않도록 뒤로 처지지 않도록
아래로 내려가지도 뒤로 가지도 않도록 이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너무 늘어진 사람들은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자기는 수술을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아주 드물게 쓰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수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편도가 워낙 커서 평소에 숨 쉴 때도 답답할 정도로, 그리고 조금만 뭐 감기 걸리면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힘든 경우라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혀가 큰 사람들은 수술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